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도시죠. 로마. 이 로마는 유럽 문명의 뿌리기도 합니다. 오랜 로마의 역사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다채롭게 풀어낸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는데요. 로마로 떠나고 싶어질 것 같군요. 자, 한편 고령화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농사에 빗대서 인생에도 산모작이 필요함을 전하는 에세이 한 권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도서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로마.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로도 꼽히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는 로마가 가진 매력을 글과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다 보니까 제 그림을 통해서 제 방식만으로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써야지라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수록 역시 그리어야지만 담을 수 있는 이야기도 역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 로마를 처음 방문한 뒤 그 도시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저자는 도시 로마가 제국이 되는 데에 전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강대해진 것의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지사들을 세계 곳곳에 거느린 그런 기업의 경영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들이 잘 아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로마가 그런 것들을 일찍이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700년에 이르는 도시의 역사를 훑는 과정에서 저자는 카이사르라는 인물에도 주목하는데요. 카이사르 이후로 그 이후로 500년간 이어질 정치 체제가 제정으로 구축이 되기도 하고 카이사르 이후로 로마 문명이 모양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그게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실어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또 로마 도시와 제국,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다면서 책을 통해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백 년, 2000년을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상과 다른 생각이나 감정도 좀 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매력과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80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전생애에 걸쳐 체험하고 터득한 지혜를 담아낸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었던 저자는 자신이 말하는 인생 산모작 가운데 세 번째 단계인 은퇴 후 귀촌의 삶을 지내는 중인데요.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비교적 무거운 정치와 사회의 이야기까지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글을 쓰는 저자의 삶 속에 깃든 인문주의와 휴머니즘 등이 수려한 문장을 통해 펼쳐집니다.